하얀공 앞돌리기 짧게 볼 수도 있어요. 예. 글림만 잘 시켜주면 뱅크샷으로 갑니다. 자, 이대로 제대로 쭉쭉 끌렸어요. 들어옵니다. 네. 예. 자, 최고의 선택이었어요. 앞돌리기도 다른 길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공을 성공시킵니다. 뚝심 있게 밀고 들어왔네요. 원뱅크 걸어치기. 잘 걸렸어요. 네, 이번에도 역시 연속 득점이십니다. 네. 뱅크샷 들어갑니다. 5연속 득점. 오, 그리고 이번엔 또 대회전으로 이어지네요. 키스가 있나요? 지금 뭐 두께가 있는 대로 빵 때리면 예. 크게 키스는 지금 관여가 안될 걸로 보입니다. 자, 저 흰 아래쪽으로 공이 내려가는데 내공도 좀 여기서 짧아 보이고요. 이게 또 이게, 도와줍니다. 네. 와. 백찬현 선수는 안 들어갈 줄 알고 진작에 자리로 돌아가서 네. 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, 지금. 사파사 선수 고개 안 돌리고 째려봤어요. 네. 키스가 나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상대방은 할 수도 있을 것 네,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또두 공이 모여 있어요. 예. 자,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이죠. 뱅크샷입니다. 장장단으로. 다시, 자, 이건, 와, 이거 너무 아, 아까운데요. 벗어났어요. 자, 참. 이거 연속 뱅크샷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요. 이거 자, 행운으로 이게 이 공이 웬일입니까? 들어가네요. 이야. 자, 야, 이게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이거 한 1m 이상 틀렸거든요. 예.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공인 것 같은데, 여기서 누가 이렇게 다 보정을 해주네요. 자, 지금 공은 아래쪽 투뱅크를 코너 쪽으로 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자, 일단 뱅크샷 득점 비율이 자, 높은 백태현 선수 선수기 때문에, 봤어요. 예, 네. 목이 타죠. 이것도 분위기가 왜 이래? 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. 자, 그것도 아니네요. 또 방향을 또 바꿨습니다. 앞돌리기로. 네. 간단하게 회전 실어서 짧게 보는 앞돌리기인데요. 이거 아니죠. 자,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. 그렇죠. 지금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잔뜩 따라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할 텐데.